좋은 어피는 아니지만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색칠도 안 좋고 화도 조금 나고. 그래도 호피가 귀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호피들이 다 색칠이 안 좋고 그랬네요. 그래도 귀엽게 호피다 하고 봐주세요. 진미아가 또 호피 한 점을 했답니다. 호피는 좋기는 하지만 기분은 엄청 좋네요. 아이고 뭐라. 또 사이즈가 해부 크죠. 호피가 물을 뿌려놓은 게 이쁘고 좋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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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겁냐. 또 호피 한 점 얹게 기분이 엄청 좋네요. 내꺼 호피 구경 좀 하시오. 영 좋네요. 전미아가 또 이쁜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이쁘고 잘생겼죠.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잘 나왔네요. 곰보가 엄청 잘 나왔네. 아담, 이게 진짜 좋게 생기구만. 아, 조그마하기도 아주 멋있게 나왔네요. 한 점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이게 빛이 나네요. 진짜 이쁘고 좋은 호피죠. 참말로 이쁩니다. 멋있네. 아이고, 아이고 무거라.
아주 멋있게 네, 잘 나왔네요. 이런 호박숲도 한번 써 구경하세요. 전명아가 또 좋은 호피 한 점 했답니다. 보니까 영남시 개호피 같지. 점이 짝짝 있더만 이렇게 딱 나오네. 아이고 진짜 하루네 고생 씹어지게 하고 그래도 멋있는 거 한 점 했네. 아이고 대라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그래도 한 점 먹게 좋네. 아이고 기분 좋네요. 얼마나 애를 썼다고 안 보이지만 안 되지. 이렇게 한 점 다 보여줘야 기분도 좋고 또 오고 자꾸.